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농림지형 농지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창대리는 양평 그 중심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마을로서 눈에 보이게 개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도 들어와 있고 평당 250에 분양한다는 전원주택 단지도 개발 중에 있고 또 타운하우스 옆에도 타운하우스를 하려고 하는지 전원주택 단지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성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양평읍 창대리는 회원리하고 붙어 있는데 회원리하고 창대리는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서 양평읍 있는 지역 중에서 지가가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강이 보이는 지역하고 보이지 않는 지역하고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토지의 가격은 상당히 비싼 지역이고요. 오늘 보러 가는 토지는 남한강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농림지역 농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타운하우스 보이고 농림지역 경지정리가 된 농지라도 이 지역은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농가주택 지은 거 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땅들은 이렇게 성토를 다 해서 땅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보러 온 땅은 도로보다 살짝 낮아서 성토를 해야 하는 만약에 밭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남한강까지는 걸어서 뭐 5분, 7분이면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개울이 있고 오늘 농림지역 농지는 449평입니다. 이 449평의 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농업인 조건을 갖추실 수가 있고 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경영체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한다는 확인이 되면 1년에 올해부터 130만원 받는 영농 자금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거 받으실 수 있고 또 직불금은 별도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한 달에 5만원씩 나오는 농지연금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농림지역 땅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적어도 2,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조건을 갖추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뭐 장기 투자를 생각해서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6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짜투리 땅에 속하는 그런 면적들입니다. 농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농림지역에서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뭐 전쟁이다, 자연재해다, 지진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먹거리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다들 염려를 하고 계신데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둘 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여력이 있으면 기왕이면 앞으로 쓰일 만한 그런 곳에 내가 농지를 하나 매입하고 기본 먹거리 확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의 상태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가 아마 수로인데 수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농로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그냥 3m 정도 되는 농로길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성토를 해가지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보러 온 땅도 성토는 좀 필요하고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시려면은 뭐 하우스 시설이나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땅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도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그런 대로 빠지지 않고 성토만 좀 하면은 좋아 보이고요. 단지 진입하는 도로가 한 3m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 경지정리된 토지고요. 449평이고 주인이 평당 45만원에 매도 의사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 농로길하고 저 뚝방길하고 요 정도 하면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짜투리 농지로서의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449평 농림지역 농지 보여드렸습니다.